혜미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망플랜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혜미입니다. 현재 지금 인스타랑 유튜브 활동하고 계시죠? 네. 스타일링 꿀팁이랑 머리 예쁜 시안들 많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저희 컨텐츠 뭐죠? 왜 이렇게 머리를 하고 지금 준비를 했을까요? 평소 긴 머리 고객님들이 아이롱을 하고 오시면 보통 이렇게 소라빵 모양으로 많이 하고 오시더라고요. 이를 머리를 이렇게 하지 않고 풍성하고 굵게 그리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말리지 않게 아이롱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롱이죠? 봉 고데기를 이용해서 오늘 고데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고데기 36mm 아이롱 사용할 거고 다 이런 광고 아닙니다, 저희는. 맞아요. 자, 일단은 어떻게 하실 거죠? 머리 반 나눈 상태에서 가로로 섹션을 타서 오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쪽 다 끝내고 한쪽이 아니라 한쪽 이런 식으로 같이 그래야지 밸런스가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아이롱을 말아서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밑에가 땡글땡글하고 위에는 컬이 하나도 없어요. 밑에만 땡글하면 조금 올드해 보여요. 아이롱을 할 때는 위에서부터 할 거고 볼륨이 필요한 부분은 가로로 들어갈 거고 볼륨이 필요 없는 이런 안쪽 머리들은 세워서 그냥 흐름만 주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바깥쪽으로 이거를 할 때 너무 천천히 이렇게 하지도 말고 너무 빨리 하지도 말고 속으로 초를 세면서 돌려주는 게 좋아요. 사람들마다 다른데 뭐 3초 세시는 분들도 있고 5초 세시는 분들도 있는데 밑으로 갈수록은 빨리 빼주셔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손으로 항상 이렇게 풀어주세요. 안 풀어주게 되면은 너무 땡글땡글해져. 그럼 또 소라빵 모양이 나올 수 있어서 열이 다 식기 전에 손으로 한 번씩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여기 했으니까 반대쪽도 해주시면 됩니다. 뒤쪽에 화상이 있지 않죠?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엄청 아프거든요. 열이 다 안 식었을 때 땡기면은 늘어져서. 자, 다음 섹션 넘어가겠습니다. 섹션의 크기는 아이롱의 크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위치 똑같이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한 번에 잡고 하기보다는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두 개로 진행을 합니다. 사이드 쪽이랑 백쪽은 네. 나눠서. 그래서 사이드 쪽은 뒤로 그리고 백쪽은 앞으로. 털이 앞뒤로 섞이기 때문에 풍성함까지. 온도는 지금 몇 도로 하고 계신 거죠? 저는 170도로 하고 있어요. 170도. 앞방향으로 잘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래서 윗부분에 할 때는 뜸을 많이 주셔야 돼요. 여기 3초, 2초, 1초 뭐 이런 식이겠죠? 네. 그래서 아이롱 하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려주고 하는 게 훨씬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제가 좀 해드릴까요, 그냥? 해주실래요? 이거 말 나온 게 말씀드릴게요. 댓글 보면은 저 남자 유튜버는 가만히만 있고 옆에 선생님들이 다 한다.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아무래도 남자기 때문에 제가 하기가 그렇고 제가 해드리면은 디자이너가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셀프로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윗부분은 가로로 아이롱을 잡아주셔야 볼륨이 잘 살거든요. 여기 또 뒷부분은 저는 세로로 하거든요. 가로로는 넣진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가 너무 많이 살면 머리 자체가 커 보여서 볼륨이 필요한 데는 이 앞쪽. 다 세로로 넣는데 여기 지금 광대 쪽 페이스라인 쪽만 한 가로로 넣은 거죠. 네. 집에서는 또 하나의 팁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세게 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풀릴 거 감안하면은 살짝 과하게 하셔도 됩니다. 거기도 좀 가로로 하시네요. 맞아요. 볼륨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면은 마지막 거의 두 단 정도는 사이드 쪽에 광대 쪽에서부터 위쪽은 가로로 넣는다. 겉부분은 저는 다 리버스 방향으로 넣거든요. 포워드로 넣게 되면 갈라져요, 여기. 자, 이런 스타일은 펌으로 구현이 가능한가요? 싹 가능. 완전 싹 가능. 싹 가능 이런 거. 저도 가능합니다. 저 댓글에 살짝 보면서 좀 상처를 받았는데 저도 미용인이에요. 손빗질로 이렇게 해보면서 볼륨이 더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가로로 한 번 더 잡아주시면 돼요. 보통 여신 웨이브 하면은 여기 이렇게 볼륨 살고 그리고 밑에 소라빵처럼 되지 않는
혜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머리를 가늘고 달라붙는 머리라 볼륨까지 살리면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륨이라도 살리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네, 뭐라도 해주세요. 뿌리 볼륨 롤로. 자, 뿌리 볼륨 롤 보라색. 전체적으로 위에를 많이 살리는 것보다는 옆에가 지금 플랫하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살리는 게 좋습니다. 보통 앞머리 어떻게 하세요? 아침에? 아침에 그냥 고데기로 저는 살짝만 볼륨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진짜 살짝만 합니다. 이렇게 끝! 끝! 이렇게 30초면 되죠? 그리고 스프레이 뭐 뿌리시겠죠? 스프레이는 뿌리시는데 여기서는 지금 맞아요. 스프레이까지는 안 뿌리고 이렇게 해서 좀 부스스한 네. 느낌은 오일 에센스, 울망 에센스, 또 울망 데미지 리페어 에센스 그냥 요거는 바르시 여름철에 특히나 바르시면 너무 좋은 게 뭐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고 열도 보호해주고 윤기 나고 향도 좋고 모발 영양도 되고 뭐 바르시면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딱 머리 보여드리고 마무리 해볼까요? 어떻게 보여? 포인트들 잘 기억해주시고 한 번씩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